오래 사역관사로 섬기게 된 김정화 권사입니다. 저는 1992년부터 베델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항상 감사한 것은 사랑 많고 신실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또한 베델교회의 제자훈련인 전도폭발 제자반 그리고 사역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전도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고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베델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골수함으로부터 치유받았고 그 감사함으로 병원 사역팀에서 중보 기도하고 환우들과 양로병원을 신방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 환우들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를 받는 분들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받으셔서 치유받은 자로서 다른 아픈 성도님들을 함께 중보해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델교회처럼 밝고 건강한 교회에서 사랑받고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수많은 고통의 상처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안아주며 눈물로 위로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광야의 외롭고 아픈 영혼들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